매주 금요일 주목할 만한 영화계 소식을 전하고 있죠. 씬의 한수 이현용 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이 기자, 올해 기대작 중 하나인데 테넷이 이번 주에 개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라 더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 지난 26일 개봉해서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도 이게 포함되어 있죠? 어떤 영화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테넷과 201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더 폰입니다. 우선 테넷은요, 미래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초반에 인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You're not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그러니까 총알이 마치 비디오 테이블을 거꾸로 돌리듯이 튀어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모습인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아, 맞게 보셨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영화에서 말하는 인버전은 미래의 기술인데요. 네. 사물의 에너지 흐름을 반전시켜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그런 상상 속의 기술입니다. 그걸로 과거를 파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화 주제가 흥미로운데 한 줄 평도 준비해 주셨죠? 네, 영화를 이제 보시고 나면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다시 보고서 놓친 것들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느끼고픈 욕구가 생길 만한 문제작입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 보기 마법을 건 논란의 문제작. 그렇군요. 다음 영화 우리 영화인데요. 2015년에 저도 이 영화 본 기억이 나네요. 네. 아, 1년 전 강도에게 살해당한 아내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재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네. 앞선 영화 테넷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장면 보시죠. 당신 누구야? 너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강도가 집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이 1년 전에 아내의 전화를 받는다는 그런 설정인가 보네요. 네, 어느 날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해서 전자기기에 혼선을 일으키고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시간을 거슬러 주고받는 편지를 소재로 한 시오레 그리고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동감 같은 영화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네, 익숙한 소재라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영화적인 재미는 이 손연주라는 배우의 연기와 범인을 추적해가는 탄탄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네.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자의 후회와 가장의 이 절박함을 온몸으로 담아냈고요. 아내 역할의 엄지원 씨도 희생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거슬러서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두 영화 참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